안녕하세요. 성장기업 분석팀장 김상표입니다. 오늘은 동원아나텍의 IR 팀장을 맡고 계신 박현대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면이 보이는데 저희 둘이 앉아 있으니까 화면이 꽉 차는 느낌입니다. 요즘에는 좀꽉 차야 인기가 많더라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준비한 자료가 좀 많다고 들었는데요. 뭐 투자자분들한테 뭐그 투자 포인트 중심으로 해서 올해 전망과 앞으로 이제 접하게 될 새로운 기회들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뭐그 가장 강조하고 계신 그 투자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저희 회사 관련돼서 IR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는 회사이고요. 또 회사가 준비하고 있는 기술이나 또 저희 회사 제품들, 주력 제품들이 향후에 적용하게 될 미래 시대에 대해서 저희 방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IR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번 초대해 주신 자리를 통해서 좀더 명확하게 투자자분들께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아날로그적 반도체 팹리스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가 주력으로 설계한 제품들이 고객사가 원하는 방향에 맞게 채택이 되면 이제 디자인인이 되고 또그 고객사별로 다 제품들이 다양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 고객사별 제품에 따라서 또 추가로 튜닝이라든가 개발을 하게 돼서 디자인인이 된 이후에 양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는 이제 팹리스니까 저희가 직접 생산을 하지 않고 파운드리 공장에 외주 생산을 맡겨서 다시 받아와서 저희가 매출이 일어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는 캐파가 없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상당히 다양한 파운드리를 확보를 하고 있고 또그 패키징에도 저희가 다 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양산 수율 관리에도 상당히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고객사들이 원하는 칩 만큼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나라 팹리스에서 연에 10억 개 가까운 그 칩을 개발해서 공급을 하는 회사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저도 네. 이제 저희 회사에 오래 있었지만 그 정도 수량을 실제로 하고 있는 거는 팹리스뿐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수량. 왜냐면 전 세계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도 약 15억 개 내외로 된 있는 거 보면 저희 회사가 1년에 10억 개 정도의 제품을 출하하고 있다는 거는 그것만으로도 일단 대단한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제품은 AF 드라이버 IC라는 오토 포커스의 이제 A와 F의 약자인데요. 스마트폰 촬영하시다 보면 자동으로 초점을 잡아주게 하는 저희 회사의 이제 제품이 카메라 모듈 내에 그 안에 있는 소형 모터 이제 그 안에 있는 PCB 안에 저희 칩이 들어가서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을 촬영하실 때 자동 초점을 구동하게끔 하는 AF 드라이버 IC라는 제품이 있고 또 OIS 드라이버 IC라고 이제 광학식 손떨림 보정 스마트폰 또 촬영하시다 보면은 약간 손떨림이라든가 약간의 이동 때도 흔들림 없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안정적으로 촬영을 할수 있게끔 해주는 OIS 드라이버 IC 제품이 있는데 현재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저희 칩 중에 이두 가지 제품이 저희 회사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AF 드라이버 IC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실제 작년 8월부터 해서 국내 팹리스 중에서는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회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이제 OIS 구동칩이 예전에 생산하던 오토포커스 드라이버 IC 대비해서는 상당히 판가도 높고, 그리고 이제 중화권 업체들 입장에서는 동원아나텍에서 받지 않으면 조금은 이제 소싱할 때가 없었던 상황도 이제 있었는데요. 작년 하반기 때그 주가 상승이 그렇게 가팔랐던 이유는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저희 회사의 비즈니스를 보시면 저희는 제조업체들이랑 다르게 어떤 공장이나 또 이런 시설에 대한 선투자라기보다 기술 개발에 대한 선투자가 먼저 수행이 돼야 되고 그거에 있어서 기회를 기다리다가 이제 고객사가 그 제품을 필요로 할때 프로모션을 해서 채택이 되어야 매출이 일어나는 구조인데 AF 드라이버 IC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부터 저희 회사가
고객사에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해오다가 스마트폰 시장 성장과 함께 저희 회사의 주력 제품이 됐던 거고요. 저희 회사가 상당히 수년 동안 제2의 AF, 제3의 AF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R&D 투자가 됐던 제품이 OIS 드라이브 IC입니다. OIS 드라이브 IC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주로 장악을 하고 있던 시장이고요. 아날로그적인 성격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또 고객사로 최종 세트사에서는 또 제품 하나에 하자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브랜드 쪽 파워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가 좀 기회를 못 잡고 있었는데 미국의 이제 온세미컨덕터라는 회사가 미국 반도체 기업이고요. 그 회사의 제품을 주로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 대표적인 기업은 이제 화웨이가 있겠죠. 전량 수입해서 쓰고 있다가 저희가 그 미중 간 무역 분쟁에 있어서 기회를 잡게 됐고 그 기회뿐만 때문에 저희 회사가 들어갔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제 그게 시작이 됐고 저희 회사에 대한 제품 테스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저희가 잘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 드디어 OIS 드라이버 IC도 매출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실제 2018년부터 그 도나텍의 이제 경영진분들 만나 뵈면 미중 무역 분쟁의 최대 그 수혜 기업은 우리 회사가 될 것이다라는 이제 그 메시지를 자주 전달을 하셨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19년, 20년 지나면서 이제 현실화가 되고 작년 그 하반기부터는 이제 실적도 좋아지는 모습을 실제 보여주셨는데요. OIS 카메라 모듈이 작년 8천만 대 정도 이제 수요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올해는 무려 두 배 정도 수요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보급형 스마트폰 비중이 높아지고 그 전반적인 카메라 모듈의 사양이 높아지면서 동아나탁에 있어서는 국내 이제 주력 고객사 그리고 이제 그 화웨이는 최근에 좀 힘들어졌지만 뭐 소위 OVX라고 하는 중화권의 이제 탑티어 스마트폰 업체들이 동원아텍의 OIS를 쓰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올해 가장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중국 스마트폰 업체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화웨이 외에 말씀하신 오포, 비보 그리고 샤오미 같은 기업들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생산을 할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OIS의 이제 채택률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낮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부분이 좀 올라오기 시작했고 아마 올해 말씀하신 대로 OIS 채택률이 작년보다 훨씬 더 올라갈 것이고요. 올해를 시작으로 해서 내년, 내후년 되면 전체 자기네 회사 스마트폰에 OIS가 적용되는 비율은 과반이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OIS 모듈이 있고 또 그 안에 OIS 뭐 액추에이터가 있고 뭐 렌즈가 있고 하겠지만 OIS 관련 드라이버 IC 사업을 하는 회사는 저희가 국내 유일하고 또 기술력도 뭐 중국의 대표 기업인 화웨이에 저희가 메인 모델에 저희 제품이 들어갔다는 것은 미국의 온세미컨덕터에 대비해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나머지 회사들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AF 드라이버 IC처럼 OIS 드라이버 IC가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하기 위해서 그 시작하는 해가 올해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의 동원한테 매출 구성을 보면은 중화권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중화권 스마트폰 수요가 늘어날 때 이제 그 수혜를 받았던 것도 이제 단순히 이해가 되는데 화웨이가 힘들어졌을 때 중화권 쪽에서 오히려 이제 그 전반적인 그 사업 구도라든지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이제 그 반도체에 대해서 수요가 더 많아질 수 있었던 근거는 그 뭐가 있을까요? 중국은 이제 중국 시장만 놓고 보면은 전체 스마트폰에서 가장 큰 시장입니다. 뭐 단일 고객사로 보면 우리나라 국내 이제 삼성도 있고 미국의 애플이 있겠지만 중국 내 시장으로 보면은 화웨이, 오포, 비보, 샤오미 뭐 그 외에 다른 업체들까지 다 하면은 가장 큰 시장이고요. 그 내수에서는 아무래도 중국 브랜드를 많이 선호한 분위기고 또 동남아 쪽에서 오포나 비보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기네들의 국내 내수뿐만 아니라 동남아에서의
MS를 유지하기 위해서 카메라 스펙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거든요. 거기 중요한 요소가 바로 카메라 쪽에 있어서는 OIS, 이런 광학 줌 이러한 기술들이 있겠습니다. 예. 뭐 최근에는 그 다른 업체들까지도 그리고 이제 국내 주력 거래선도 그 채용을 급격하게 늘리고 있다라는 그 관측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저희 OIS 드라이버 IC 칩이 처음 매출이 발생하게 된 건 화웨이 쪽이고요. 화웨이의 주로 플래그십 모델들 위주로 됐는데 화웨이부터 얘기를 드리면 화웨이도 요 플래그십 관련된 사업은 계속 이어가고요. 이제 화웨이 내 중저가 브랜드가 이제 축소가 되는 게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샤오미나 오포, 비보 업체들의 모델들이 반대로 좀 늘어날 것이고요. 그 업체들도 OIS 채택률을 올려서 오히려 화웨이만 하나 하던 것보다는 나머지 업체들도 미국의 온세미컨덕터사 제품을 전량 쏘오다가 저희 제품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게 작년 말. 본격적으로 올해에는 그 메이저 4개 업체 모두 저희 회사 OIS 드라이버 IC가 출하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카메라 중국의 가장 큰 모듈사인 써니 옵틱스 통해서 지금 출하가 될 것이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주력 플래그십 모델뿐만 아니라 준 프리미엄 대표 모델들도 OIS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본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 제품을 쓰고 있는데 저희 회사 제품의 경쟁력이나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국내까지도 저희 제품이 출하가 시작이 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중국뿐만 아니라 국내까지 저희 OIS 드라이버 칩 출하가 더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웨이는 좀 힘들어졌지만 그 오포, 비보, 샤오미가 이제 화웨이와 유사한 스펙을 그 저희 제품을 통해서 이제 구현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그 삼성전자 그리고 LG 계열의 이제 뭐 모듈 회사 뭐 이쪽으로도 이제 거래선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라고 좀 봐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화웨이의 레퍼런스가 상당히 중국 다른 업체들한테는 컸고요. 또 이제 샤오미, 오포, 비보 같은 업체들도 브랜드 파워가 올라가면서 자기네 카메라 스펙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가 기술 지원이라든가 그 제품에 맞게 튜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AF 드라이버 IC 쪽에 있어서 신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의 또 중요한 점은 제품 납기라든가 수율 이런 부분인데 파운드리 쪽은 이제 OIS 드라이버 IC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쓰고 있어서 그쪽 신뢰도도 상당히 높고요. 저희 또 대표이사가 또 삼성 예전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있어서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신 대로 OIS 채택률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한 추세는 보급형 모델뿐만 아니라 플래그십 모델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바쁜 상황입니다, 회사가. 네. 그 최근에 카메라 모듈 업계를 보면요. 가장 투자자들이 관심 갖고 계신 부분이 폴드 주중 카메라, 그리고 이제 광학 줌, 그리고 향후에 이제 국내에서도 채택률이 많이 높아질 걸로 보고 있는 TF 카메라 모듈 쪽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각 꼭지별로 그 동남아텍이 그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십시오. 폴드 주중, 그리고 그 고배율 줌, 네. 그리고 TF. 알겠습니다. 사실 OIS라고 사실 저희가 준비 많이 했고 했다고 저희가 이제 사실 준비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그쪽이 실제로 이제 매출이 시작이 되고 관심을 가져주면서 저희 회사 실적도 3분기에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었고요. 주가도 뭐 작년 말에 그쪽 섹터가 다 같이 오르면서 저희도 수혜를 봤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OIS만 준비한 게 아니라 저희 회사가 TOF라든가 또 광학줌용 OIS 이런 쪽에도 상당히 많은 선행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광학줌, 폴디드줌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제 촬영할 때 뭐 AF라든가 OIS 이런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적용이 시작되고 있는 상태인데 폴디드줌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촬영하실 때 이렇게 줌으로 화면을 확대하면 보통 화소가 깨지실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줌을 하더라도 5배, 그렇다 10배까지
그대로 스마트폰 화소가 살아서 촬영하실 수 있는 신기술을 접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DSLR 카메라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폰에 카메라가 있어도 사진 촬영의 매니아 분들은 DSLR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는 바로 그 당겼을 때 화소가 그대로 유지되는 부분이거든요. 스마트폰도 이제 스마트폰 안에 잔망경이 들어간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고기 안에 필요한 이제 광학 줌용 OIS 드라이버 IC가 필요하거든요. 광학 줌용 OIS 드라이버 IC는 말대로 스마트폰 자체를 이제 툭튀 카메라라고 하죠. 우리가 잔망경처럼 스마트폰이 이렇게 튀어나오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가로로 통을 눕히는데 그 안에 렌즈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잔망경식으로 구현하는 원리인데 그 렌즈를 정확하게 잡아줄 광학줌용 OIS 드라이버 IC가 하나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됩니다. 중요한 건 이 광학줌이 적용되는 스마트폰 적용률은 이제 10% 정도밖에 네. 아직 시장이 안 되거든요. 이제 시작되고 있는 기술이고요. 그거는 아마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 글로벌 스마트폰 세트 업체들이 핵심 기술을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 제품이 개발이 돼 있고 이미 이제 중국 업체로는 중국 모듈사 통해서 또 액추에이터사 그쪽 기술에 특화되어 있는 액추에이터사 통해서 저희가 출하를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TOF 관련된 거는 뭐 저희 제품이 아직 들어가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아이폰에 최근 나온 제품에 TOF 모듈이 장착이 돼서 기존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촬영으로의 기능뿐만 아니라 이제 3D 센싱을 통해서 뭐 증강현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물 인식의 기능으로서의 모듈이 하나 장착이 되는 거거든요. 그 관련된 부분도 이제 국내나 중국 업체 스마트폰 업체들이 당연히 따라가서 적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TOF 센서 안에 들어가는 빅셀 드라이버 IC도 저희가 제품 개발이 돼 있는 상태라 이제 고객사들이 원할 때 그 나오는 모델에 맞춰서 튜닝을 해줘서 제품화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폴디드줌 측면에서는 실제 이제 카툭튀도 없애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고배율 줌도 가능하게 할 수 있고 실제 세로 길이만큼 그 폴디드줌의 그 모듈 길이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말로만 나오는 뭐 100배 줌도 뭐 어느 시점에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 폴디드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탑재가 시작이 됐지만 코로나 영향 때문에 플래그십 수요가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기대치에는 못 미쳤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저효과를 바탕으로 해서 올해는 프리미엄 모델 쪽에 그 채택량도 늘어날 거고 그리고 그 A시리즈로 대표되는 그 보급형 스마트폰에도 채용 속도가 점점 빨라질 거다라는 이제 그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혜가 또 기대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TOF 쪽이 아직까지는 이제 국내 스마트폰 업체들에서는 채용률이 뭐 미미하다고 볼 수 있는데 향후에 그 보급형 스마트폰까지 확대될 경우에 유의미한 실적 개선이 있을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TOF 같은 경우는 일단 플래그십 모델에 들어가는 게 좀 먼저가 될 것 같고요. 그 말씀하신 걸로 보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TOF든 OIS든 그 관련된 업체들이 워낙 쟁쟁한 회사들이에요. 사실 TOF는 소니사가 센서와 함께 사실 우리가 어떻게 소니랑 비교를 하겠습니까? 많은 TOF용 빅셀 드라이버 IC만 놓고 본다면 뒤지지 않는다라고 저희 회사에서도 자부하고 있습니다.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하면은 예전에 아무래도 그 글로벌 고객 문제가 있으면 안 되니까 무조건 글로벌 반도체 기업 제품을 먼저 썼지만 지금은 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게 저희가 OIS 그리고 폴디드줌용 OIS도 출하를 글로벌 경쟁사들과 경쟁해서 출하를 먼저 하고 있고요. 빅셀 드라이버 IC라는 TOF용 빅셀 드라이버 IC도 저희가 제품 테스트를 고객사 한 결과 상당히 좋은 제품으로 현재 돼 있어서 추가로 이제 개발을 해서 충분히 플래그십 모델부터 들어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요. 그렇게 되려고 또 노력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보급형까지 적용돼서 시장이 훨씬 커지면은 저희 회사 매출이 당연히 뭐 도움이 되겠지만 플래그십부터 들어가는 걸 목표로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화권 그리고 그 국내 고객사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제일 기대하고 있는 북미 스마트폰 업체. 특히 북미 스마트폰 업체 쪽에서는 그 폴디드 줌 카메라 채용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TOF 카메라 모듈도 그 공급 업체를 다원화하려는 움직임도 최근에 포착이 되고 있는데 회사 쪽에서는 이제 그 북미 업체가 폴디드 줌 카메라와 그 TOF 거래선 그 다변화를 꾀했을 때 동원화택에 그 관련된 제품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 아무래도 상징성이 있는 기업이고 또 모든 기술을 선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저희도 당연히 또 업체 다변화라든가 그런 쪽에 있어서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일단은 폴디드 줌뿐만 아니라 TOF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자기네 제품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어느 고객사를 타겟으로 해서 여기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이 분야에 있어서 어느 업체든 간에 그쪽에 문제가 되지 않고 완전히 디자인 윈이 돼서 양산을 잘하고 그거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면 그게 꼭 북미 고객사가 아니더라도 국내 스마트폰,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로부터 하고 잘하다 보면은 요 관련된 기술을 하고 있는 상당히 블루오션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저희도 당연히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저희는 지금으로서는 저희 제품을 원하는 고객사들에게 문제 없이 완벽하게 그 기술이 구현될 수 있게 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비단 동원화택뿐만 아니라 카메라 모듈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뭔가 예전과는 움직임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뭐 주요 모듈사 쪽에서 이제 그런 변화들이 나타났는데요. 한마디로 그 자율주행 및 전장 부품 쪽으로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회사들에 대해서 시장이 상당히 좀 그 환호를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모바일 그 관련된 제품 쪽에서는 판가가 예전 대비해서는 훨씬 더 높은 OIS 구동칩처럼 제품 믹스가 달라지면서 실적이 그 개선되어 왔고 올해 이제 가장 주력으로 이제 실적 개선을 이끌 수 있는 아이템이라면 또 최근에 그 투자자분들이 환호를 했던 전장 부품 영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뭐 전장 쪽에 아무래도 지금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 회사 제품도 전장으로 알게 모르게 매출이 시작된 제품이 있고 자동차 전장 내에서의 이제 디자인 변화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디자인 변화라는 차는 이제 새로 나오는 신차뿐만이 아니라 뭐 자율주행 시스템이 적용된 차량, 전기 차량 모두 디자인 변화는 당연히 중요한 요소이고요. 2021 CES에 벤츠 디자인, 공개된 벤츠 디자인을 보시면 저희 자료에도 있을 텐데 그 전장 디자인이 완벽히 내부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아마도 현재 트렌드에 맞게 보면 저희 회사가 실제로 개발을 하고 있고 미래 새로 나온 차들의 내부 버튼은 다 없어질 겁니다. 디지털식 버튼으로 바뀌고 그리고 CID라고 하죠. 센터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독립형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는 디자인으로 싹 바뀌고 있거든요. 계기판 영역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건 거기에 이제 버튼 눌렀을 때 이제 포스터치를 가능케 하는 햅틱 드라이브 IC라는 제품이 있는데 저희 제품은 이미 이제 현대 자동차에 이미 출시가 됐으니까 제너시스 G80과 GB80에 CCP라고 하는데 뭐 조그 셔틀이라고 표현도 하고요. 그 버튼에 눌렀을 때 포스터치 가능케 하는 제품이 들어가고 있고요.
이제 모델 출시가 아직 안 돼서 자세히 모델명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후속 모델, 새로 나온 모델, 그 모델은 전기차종까지 포함해서 개발이 되고 있고 IR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5개 어플리케이션에 추가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양한 전장업체들 통해서 각각 담당하는 업체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럼 자동차 핸들부터 그리고 윈도우 버튼도 지금 누르는 기계식 버튼인데 디지털 버튼으로 다 바뀔 겁니다.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관련 버튼, 심지어는 이제 앉으셨을 때 좌석조차도 이제 진동 모터가 들어가서 여러 가지 편의 사양을 이제 햅틱 드라이브 IC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 소형 모터에 들어가는 드라이브 IC 쪽에 상당히 강점이 있고 그 업체들과 상당히 협력이 잘 되고 있어서 햅틱 드라이브 IC의 매출 성장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전장은 시장이 완전 다르고요. 단가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개발 현황을 저도 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제가 IR을 하면서 물론 AF, OIS, 광학주 OIS 이런 쪽도 좋은데 지금 햅틱 드라이브 IC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양한 적용처에 개발을 하고 있고 이미 디자인인이 되거나 디자인 위인이 된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 단계가 레벨 3, 4, 5로 진행될수록 운전자가 점점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기판도 이제 디스플레이화가 되고 그 차량 내 이제 그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영역을 담당하는 디스플레이 영역도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당장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이제 그 운전석에 스티어링 휠까지 없어지는 단계가 되면 차량 자체가 그 멀티미디어 공간으로 이제 바뀌게 될 텐데 그렇게 이제 변화되는 국면에서 점점 이제 사람 손으로 할 게 많아진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햅틱 칩이 아주 수요가 높아진다라는 걸로 이해도 되겠죠. 네, 맞아요. 정확히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거 보면 버튼이 있나요? 버튼이 없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누르는 번호 버튼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스마트폰만 받더라도 통화의 기능이 아니라 인터넷도 구동하고 또 어플도 보고 이러한 기능들이 이제 부분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차화 되면서 바뀌는 트렌드거든요. 그거를 이미 해외 신차들은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요. 국내 이제 대표 모델들이 적용을 하고 있는 건데 더 다양화 될 거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햅틱 드라이브 IC도 저희 회사 내부에 상당히 효자 노릇을 할 걸로 보여지고 그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를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작년 말까지 핫했는데요. 주가 흐름 측면에서는. 올해 연초 이후에는 주가 흐름이 좀 조정 양세입니다. 조정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조금 부진했던 이유 그리고 이제 올해 전반적인 전망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IR을 제가 담당하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위주로 이제 회사에 전화 오시면.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주가가 좀 아무래도 작년 말 이후에 좀 조정한다고 전 저희는 조정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회사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방향성이 맞고 결국에 또 올해 내년 성장을 해 나간다면은 그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루하루의 주가의 흐름을 제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3개월 후, 6개월 후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저희 회사가 준비하고 있는 게 미래 바뀌는 기술들과 융합이 됐을 때 보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올해 한 달 정도 지났는데 크게 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더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기대를 해 주시면 저희도 준비 잘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로 기대가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카메라 모듈 그리고 이제 전장 쪽으로 영역이 확장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준비를 잘 하고 계신 것 같고
끝으로 투자자분들에게 이제 올해 좀 강조할 부분이 있으시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는 이제 뭐 팹리스 회사로 선행 개발을 먼저 하고 그거에 따른 이제 고객사에 맞춰서 계속 대응을 해 가면서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지금까지는 팹리스 기업들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좀 저희 포함해서 쉽지 않았는데 또 우리나라도 K 팹리스를 또 육성한다고 정부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려고 하고 있고 또 준비한 기술들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자동차, 뭐 TOF는 상당히 더 다양한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의 접목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다 준비가 돼 있고 또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지금 당장의 어떤 큰 성장보다는 하나씩 회사가 미래를 준비하면서 그런 기술들에 대응해 나가면서 성장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어느 순간 이제 저희가 준비한 제품들이 채택이 됐을 때 충분히 또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또 강점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맞게 좀 기대를 해 주시면 좋은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올해 뭐 실적뿐만 아니라 뭐 동원한테 여러모로 그 힘차게 뻗어나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키움증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